밤사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 상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 현장을 갖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살짝 흘려주는 듯한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대로 나름은 비둘기파적인 모습들 간밤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에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오늘도 긍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시그널들 바로 포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계속해서 혼조세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0.14%, 0.07%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의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올해 벌써 26번째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6번째 사상 최고치 마감 화요일장에서 이뤄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 소폭 하락을 했죠. 0.13%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상원 발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파월 의장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애매모호한 발언들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사인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기술주 사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1.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플 0.38% 강세를 보였죠. 이로써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 계속해서 공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위 자리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2.48% 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 압력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로 투심이 쏠리면서 다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 가운데 인텔만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약보합 마감했고요. 메타 0.13%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 3% 넘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죠. 이 모건 스탠리가 4월 12%였다가 5월에 15%로 올라온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투심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은 금융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섹터 중에서 금융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주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형 은행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 가운데 JP모건도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을 앞두고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형 은행주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빅테크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빅테크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 월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말씀드렸듯이 키뱅크가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블랙웰 출시를 하반기에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H100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실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좀 제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는데요. 지금 알파벳과 메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올렸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모두 골드만삭스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광고 성장세가 좋고 이 둘 같은 경우에는 마진 또한 높은 사업 부문에 속한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목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빅테크 외에 또 이날의 특징주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버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로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제약 바이오주가 되겠죠. 이날 같은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두 종목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노버노디스크가 하락할 때 일라이릴리는 1.6% 강세를 보였죠. 바로 이 연구 결과에 있었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일라이릴리 제품의 비만 치료제 원료가 노보노디스크의 원료보다도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리면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B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회사가 되겠죠. 이날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 2분기에 최대 20억 달러 손상 차손과 약한 마진을 겪을 수 있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에 주가는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볼 특징주 UiPath가 되겠습니다. UiPath는 기업용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좀 사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 가까이 급락을 했죠. 글로벌 인력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마진이 높아지거나 영업이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국채금리 소폭이지만 야금야금 다시금 오르는 듯한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62%로 올라왔고요. 10년물 4.295%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4.3%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또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좀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서서 많이 올랐던 WTI 배럴당 84달러까지 장중에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날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1달러 선까지 올라왔죠. 일단 허리케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금값 확인해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하원에서의 발언이 예정돼 있죠. 또 주 후반에는 물가 지표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전략가는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상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he said that the U.S. economy is no longer overheated, the labor market is in balance, and a further softening of the overall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ould be reason to cut rates.' He didn't say in July, he didn't say September or December, but in response, the CME Fed Watch tool now shows a 73% likelihood of a rate cut in September.